안녕하세요. 아트인사이드의 이시윤입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매일 반복되죠. 현대인들은 지루한 일상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일탈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지루함 속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움과 특별함을 발견해온 작가가 있는데요. 페데리카의 특별한 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페데리카 특별한 여정 전시 설명을 도와주실 윤태현 기획자님 만나보겠습니다. 기획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이탈리아 출신의 일러스트레이터 페데리카 델 프로포스토의 작품들을 모아서 엑스트라오디너리 저니, 그러니까 특별한 여정이라는 전시회를 기획한 뮤지엄 209의 윤태현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전시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나요? 네, 이번 전시회는 아시아 최초의 개인전이자 170여 점의 일러스트로 구성된 전시회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회를 위해서 특별히 작가가 제작한 두 점의 작품들이 최초로 공개가 되는데요. 작가가 이제 새로운 도시를 여행할 때마다 이제 원래 건축가 출신의 일러스트레이터이다 보니까 그 유명한 건축물들을 이제 찾아보고 그걸 그리는 작업들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탄생한 작품이 롯데타워를 그린 작품이 있거든요. 서울의 봄이라는 작품이 이제 이번 전시회 최초로 공개되고요. 이 뒤에 보이시는 작품도 작가의 12년간의 예술 세계의 정수를 담은 작품이어서 눈여겨 살펴보실 만한 작품입니다. 네, 페데리카의 아시아 첫 개인전인 만큼 많은 팬분들이 기다려주셨을 것 같은데요. 페데리카는 어떤 작가인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페데리카는 만화가이자 건축가이기도 하고요. 일러스트레이터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만화를 그려서 블로그에 게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웹만화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어요. 엄청 유명했군요. 좀 유명세를 얻었는데 작가는 이제 졸업하는 순간 모든 걸 내려놓고서 이제 자기를 아무도 모르는 파리로 넘어가요. 유명한 회사에 입사를 해서 건축가로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2년 뒤 어떤 우연한 계기로 그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고 그거를 시작으로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들고 파리의 그 잡지사들을 이제 대평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이제 작가는 그 일러스트레이터가 됐습니다. 네, 작가님이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한 초창기 작품부터 꽃피우기 시작한 작품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 모든 작품들을 여기서 볼 수 있다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초기 일러스트레이트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작품들부터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가장 최신작까지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작가님이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만큼 작품에서도 그 특징이 많이 드러나는데요. 건축가, 만화가,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까지 어떤 특징들이 그림 안에 숨겨져 있을까요? 작가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면은 굉장히 도전을 많이 하는 작가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작가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이제 직업에서 기인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현재의 작품에도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된 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작가인데요. 건축가적인 특징을 꼽을 수 있는 것은 선명하고 간결한 그리고 일직선의 선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화가적인 백그라운드에서 기인한 요소들은 풍부한 표현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학으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계속 개발해낸 그런 일러스트레이터의 요소들도 이제 작품에 함께 녹아 있어서 세 가지가 함께 녹아든 삼위일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일상의 새로움과 특별함을 포착해내셨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전시, 일상을 함께 하시는 분들과 즐기시면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획자님과 함께 페데리카와 특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기획자님, 제가 궁금한 게 왜 전시 제목이 페데리카의 특별한 여정인가요? 영문 타이틀을 직역한 제목인데요.
그 작가의 그 삶의 여정을 담는 전시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지었고요. 영문 타이틀 보시면 이제 Extraordinary Journey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중간에 이제 바람개비가 삽입이 돼 있어요. 그렇네요. 이제 그 원래는 이제 한 단어인데 이제 Extra랑 Ordinary를 나눠가지고 그 중간에 이제 바람개비를 넣은 건데 이게 이제 그 작가의 삶의 여정을 표현할 때좀더 이렇게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에 이제 표기를 한 거고요. 그두 단어를 각각 나눠서 보면은 Ordinary 이제 평범함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거기 이제 Extra가 더해졌을 때 이제 특별함이라는 뜻으로 바뀌는데 다들 이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다 유일한 존재다 보니까 모두의 삶이 다 이제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작가의 삶도 얼핏 보면 이제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Extra적인 요소들이 이제 가미가 돼서 그 작가의 여정이 특별하게 되었는지를 잘 수식하는 타이틀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네이밍을 하게 됐습니다. 작가가 이제 그 가장 처음 커리어는 이제 만화가로 시작을 합니다. 유명한 만화가 되었다가 이제 다시 건축가가 되었다가 어떻게 다시 이제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전시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네. 저희가 중간에 바람개비를 삽입을 했는데요. 바람개비를 삽입한 이유는 작가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이기도 하고요. 멈춰 있을 때그 나름대로의 모양과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바람이라는 엑스트라가 가미가 되면은 이게 돌아가면서 모양도 바뀌고 색깔도 변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제목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에 같이 넣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제목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작가는 일상을 어떤 특별함으로 바라봤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럼 작가의 특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네, 기획자님. 이 전시 공간 굉장히 비비드한 색감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첫 작품은 흑백으로 시작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작가의 초기 그 포트폴리오는 흑백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시를 따라가다 보면은 점점 이제 색감이 추가되는 가미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건축가였던 작가를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들어주는 작품인데요. 네. 보시면 이제 그 작가의 자화상이에요. 만화가로 살아가던 작가가 이제 모든 유명세를 내려놓고서 파리로 넘어가서 이제 건축가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건축가로 생활하는 2년 동안 그림이라는 걸 일체 그리지 않았다고요. 2년 동안이나요? 2년 동안 안 그렸다고 합니다. 오직 그린 거는 이제 설계 도면밖에 없는 거죠. 건축가로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일본 작가의 만화를 읽다가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그 만화를 읽다 보니 이제 그 파리의 잿빛 풍경과 작가가 그때 당시에 이제 머물렀던 거주하던 6평짜리 작은 아파트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뒤섞여 가지고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근데 표정을 보시면 어떠세요?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삶에 그렇죠. 찌든 것 같아요. 뭔가 공허하고 힘들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모습들이 그 작가의 인생에서, 작가의 삶에서 그림이라는 요소가 없는 그 결핍이 이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보면 또 재밌는 게 그 뒤에 배경으로 등장하는 건물이나 작가 입고 옷이나 이제 뭐 그 창틀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세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작가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만화 같아요. 건축가였던 작가가 그리고 만화가였던 작가가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자신이 이제 두 가지 상반된 백그라운드가 이제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작가의 작품이 특징이 이때부터 드러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가의 작품의 특징이 건축가적인 요소와 그리고 만화가적인 요소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스킬들이 다 이제 그 융합된 작품들을 그려내고 있거든요. 되게 간결하게 인물을 표현을 하지만 또 뒤에 배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세하게 건축가적인 네.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적 특징을 갖고 있군요. 네, 그리고 또 이 작품의 특징은 작가가 일러스트레이터이다 보니까 작품의 의뢰를 받고 나서 창작 활동을 시작을 해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작가가 이제 건축가에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전에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작품들이 이제 자화상이고 나머지 이제 그림들은 친구들을 그린 거고 그런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흑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가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뭐 어떤 도시 풍경이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할 때 단색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점점 이제 색이 가미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가는 보통 색을 잘 쓰지 않고 도면을 그리니까 그렇죠. 네. 처음에는 흑백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가 네. 점점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로서 내공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작가님의 작품에 색을 점점 더해가는 즐거움을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지금부터는 작가님이 본격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셨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죠. 전시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작가의 작품 스타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수 있게끔 전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을 보시면 아까 이제 초기 포트폴리오와는 다르게 색깔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색은 많이 추가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제 건축가적인 백그라운드의 길이나 이제 일정한 두께의 선, 그 선명한 선들은 아직 이제 작품에 많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작가의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보실 때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네, 직선적이고 뭔가 이렇게 밝은 색감이 사용돼서 이제 생동감이 있고 좀 화사한 분위기가 나잖아요. 네. 작가의 시작을 알리는 봄을 상징하는 작품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봄의 느낌이 물씬 나는 문화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 이제 등장하는 하나하나의 요소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모든 요소들이 이제 합쳐졌을 때 이 생동감 있는 작품들이 완성이 되는데 요소 하나하나의 그 감정에 집중하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네. 뒤에 배경은 모두 날려버리고 하나의 요소에 집중을 해서 이제 그려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바로 옆의 작품을 보시면 그런 경우인데요. 두 개를 비교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약간 네. 다른데 네. 저 오른쪽에 남성분은 표정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쪽 이제 전체 작품에서 봤을 때는 이제 큰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다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보면 이제 같은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표정과 이제 그 남자의 생각이 느껴지잖아요. 네. 캐릭터의 그 생각과 심리 상태를 탐구하는 그런 작업들도 작가가 즐겨하는 편입니다. 네, 작가님의 위트가 드러나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 섹션은 평범함에서 특별함 찾기 섹션인데요. 전시 제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전시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이번 섹션은 이제 작가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그 과정이 담긴 작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이제 마젠타 컬러의 작품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작품이에요. 네. 이 작품이 이제 작가가 이제 두 가지 색상 이상의 컬러를 사용한 최초의 작품이고요. 네. 작가가 이제 파리 도시 분위기나 이런 이제 사람들을 표현하기에는 단색의 컬러로는 이제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다채로운 색깔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빨간색이나 노란색, 그리고 녹색, 그리고 검정색은 물론 들어가고요. 이 컬러 팔레트의 조합이 이제 향후 한 4년 정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마르탱 마을을 그린 작품들인데 이 작품을 의뢰받아서 이제 그 작업을 하다 보니 실제로 이제 거리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그걸 가지고 돌아와서 거기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을 많이 그려내는데 각각의 가게들이 이제 실제 파리에 있는 가게들이거든요. 검색을 하면은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데 그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나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금 바뀔 뿐이죠. 건축가로서의 백그라운드의 기이나 그 깔끔한 직선이나 그리고 만화가적인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 위에 이제 걸려 있는 작품들 보시면 장난감 가게를 그린 작품이거든요. 네. 간판에 나무가 등장하는데 저희 그림이잖아요. 네. 그 나무에 그네를 걸어서 타고 노는 이제 아이가 등장을 하고요. 실제로 있을 수 없는 모습을 이제 작품 속에 담아낸 모습이고요. 대도시에서 위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작가의 눈에는 항상 이제 달리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대도시 특유의 이제 그 분주한 느낌들. 네, 그거를 포착하는 작업에 작가가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영감을 받아서 이제 파생된 작품이 달리는 사람들이라는 러닝 피플이라는 시리즈 작가 개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 그게 지금 이제 석촌호수 동호와 서울을 연결하는 그 교각 아래에 이제 저희와 이제 송파구청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지금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 저희 전시 공간 내에도 이제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작가의 그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도 해요. 저 작품들이 인터넷상에 알려지면서 프랑스 기반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 외에 이제 기타 지역들에서 의뢰를 받게 되고 뉴욕 어떤 아트 디렉터가 이런 비슷한 느낌의 작품을 그려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그리니치 빌리지의 이제 역사적인 건축물들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관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담은 작품들도 있거든요. 네, 작가의 작가적인 역량을 더 확장시켜 나간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작가를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이제 그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끔 만들어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작가님을 일러스트레이터로 꽃피우게 한 작품들을 더 눈여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이번 섹션은 여정에서 마주한 뜻밖의 길인데요. 그런데 이 작품들, 지금까지 봐왔던 화풍과는 굉장히 다른데요? 네, 굉장히 다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잠깐 멈춰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혹시 뭐 그런 경우가 있으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직업이 아나운서다 보니까 목이 살짝 아팠을 때 한 달 정도 방송을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작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2021년에 자다가 이제 일어나니까 왼손에 이제 감각이 두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진 작업을 하루에 30분 이하로만 해라 라는 조언을 받고서 이제 작품 활동을 좀 접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왜 멈췄을 때 이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바람개비가 이제 팽팽 돌아갈 때는 사실 그 안에 이제 어떤 모양이 있는지 무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못 보는데 멈췄을 때 이제 비로소 이제 그 모양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작가도 이제 그 작업을 멈추고 나서 테크닉을 개발을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이제 그 조언을 받았는데 좀 빠른 작업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유명인들이 초상화를 10분 안에 그리는 연습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탄생한 작품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되게 빠른 붓터치를 통해서 인물들의 특징을 묘사하는 어떻게 보면 캐리커처 같은 그림들을 그렸는데요. 네. 좀 아시는 분들이 보이실까요? 좀 익숙한 옆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렇죠. 리한나 아닌가요? 네, 리한나 맞습니다. 리한나고 바로 옆에는 이제 그 호아킨 피닉스고요. 밑에는 이제 데이빗 보이. 그리고 틸다 스윈튼, 숀 펜, 그리고 여기 티모시 달라메도 있고요.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데만 10분이고 그 전에 사진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보면서 연구를 한다고 해요. 어떤 특징을 잡아야 좋을지. 작가가 완쾌된 이후에도 작가의 작품에 여전히 남아가지고 바뀐 스타일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가는 멈춤을 통해서 자신의 예술성을 더 대담하고 빠르게 담아낼 수 있는 화풍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후의 작품들에서도 이런 그 새로 개발된 테크닉들이 반영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함께 관람하러 가보실까요? 좋습니다. 네, 이번 코너에서는 팬데믹 기간 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작가가 유쾌하게 풀어낸 일러스트들이 눈에 띄는데요. 자, 이번 작품 어떤 작품들인가요? 바로 직전에 설명드린 작품들이 작가가 쉬어가는 기간 때 제작된 작품들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팬데믹 기간 중에 사람들이 전부 이제 쉬어갈 때 제작된 작품들이에요. 왼쪽에 있는 작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크리스마스 날 이제 엄청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낸 여자가 집안 소파에 앉아서 혼자 셀카를 찍는 모습이 담겨져 있거든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싶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저런 작품들이 만들어졌고요. 나머지 이제 그 작품들은 그 남성복 의류 브랜드의 의뢰를 받아 시작된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댄디하거든요. 그 원단을 이제 질감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경우 사용해서 이제 직물을 관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고요. 네. 작가가 이제 그 작품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집어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하나하나를 이제 자세하게 관찰하다 보면 작가의 장난기나 위트 같은 것들을 엿볼 수가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좀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에 이번 섹션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작가님이 유머를 구사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 그 포스터 작품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그 포스터 작품이 이제 원래 엘르 프랑스 를 위해서 시작한 작품인데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제작이 됐는데 이번 네. 전시를 위해서 좀 새롭게 개편이 됐어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잠옷을 입은 여자와 그 뒤를 이제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는 여자아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둘 다 작가의 모습이거든요. 잠옷을 입고 걸어가는 그 모습은 그 일반적인 길을 따르지 않고 작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작가의 현재 모습을 상징을 하는 거고요. 뒤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따라가는 그 아이의 모습은 그 작가의 내면에 존재하는 장난기와 이제 천진난만함을 표현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이번 섹션은 인물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섹션은 낯선 곳에서 익숙함 찾기입니다. 네, 이번 공간들은 어떤 작품들을 눈여겨볼까요? 제가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릴 작품은 여름 시리즈에 속한 작품들이에요. 이 작품들은 이제 작가의 개인 프로젝트로 제작된 작품들인데 위쪽에 세 개 작품과 아래쪽에 두 개 작품들은 이제 같은 여름 시리즈에 속한 작품들이고 같은 그림인데 색깔만 다른 저 작품은 네. 이제 작가가 이제 먼저 이 두 작품을 제작을 하고 난 뒤에 4년 뒤에 이제 다른 색깔로 제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다시 탄생한 작품이고요. 일러스트레이션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여름 시리즈가 시작된 거는 1930년대 패션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일러스트를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고서 그때 당시 여성들의 패션을 스터디를 하다가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름의 풍경과 여성들의 그 패션들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탄생을 한 거고요. 아래 작품들은 이제 수영장이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이제 작가가 이제 건축가였다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네. 아래 수영장 모습을 보면 그 일직선의 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 도면 같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색이 가미가 되고 뭐 여성이 삽입이 되고 이제 핸드폰이 놓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건축 도면이 어떻게 이제 예술 작품으로 변모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작가님의 깔끔한 선을 통한 그런 작품적 특징도 엿볼 수가 있고요. 또 제가 또 특징적인 느낌을 받은 게 이번에는 색깔이 굉장히 꽉 차 있어요. 네. 포스터 같기도 한데요. 네네. 2017년 작품인데요. 리뉴클레어라는 프랑스 만화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를 한 작품이고요. 이 작품을 보고서 이제 레지코라는 이제 매거진의 아트 디렉터가 이런 스타일의 작품들을 저희 잡지를 위해서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옆에 보시면 보실 수 있는 이 작품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여름 시리즈와 바로 연결되는 작품이 이 작품인데요. 보시면은 작품 화면 속에 시기가 어느 정도로 보이세요? 현대가 아닌 것 같아요. 복장을 살펴보면 과거 느낌이 나는데요. 그렇죠. 이제 가지고 다니는 그 가방이나 이제 사람들이 복장이 좀 옛날 느낌이 나잖아요. 네. 작품의 주제도 1936년부터 1967년까지 영국에서 뉴욕으로 취항한 그 퀸메리오를 담은 작품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2017년에 이제 새로 그 퀸메리 2호가 현대식으로 이제 나오면서 광고를 위해서 이제 시작된 작품인데요. 안에 보시면 이제 굉장히 옛날 느낌들이 나는데 이런 느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작가가 이제 당시의 포스터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다고 해요. 그런 데서 이제 영감을 많이 받아서 이런 식으로 작품이 탄생을 한 거고요. 위에는 보시면 이제 런던에서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담은 작품이고 아래 작품들을 보시면은 뉴욕에 이제 막 도착한 모습을 담은 작품입니다. 네, 구도 자체도 굉장히 특이하고 또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는 그라데이션까지 작가님이 네. 색을 쓰신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라데이션이 이제 그 초기 작품부터 어느 정도는 드러나는데 이렇게 이제 눈에 띄게 드러나는 거는 이 시기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섹션인데요. 작가님의 가장 최근작을 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지금 보이시는 작품은 작가가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작품이자 이번 전시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고요. 작가가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어하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이제까지 봤던 작품들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네, 느낌이 좀 다르죠. 가운데 보시면 이제 그 하늘색 옷을 입은 3명의 사람들이 이 원 안에 모여 있는데요. 네. 세계의 땅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의 땅이 있고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의 땅이 있고 그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의 땅이 있는데 이 세계의 땅이 화합을 상징하는 그 세 인물들이 가운데 모여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게 그 화합과 희망을 상징하지만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은 되게 이제 미미할 뿐이죠. 이제 전체 화면에서 이제 이들이 차지하는 부분은 되게 좁은데 그 각각의 땅들의 그 각각의 건축 양식과 각기 다른 식물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제 헤어스타일이나 옷의 스타일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지금 이제 세 개의 각기 다른 땅들이 보시면 이제 그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과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고 이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과는 또 그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들과 이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나서 이제 그 수교를 하는 모습이고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 땅으로 넘어가려고 했을 때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막히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세계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건축가 그리고 만화가 그리고 지금 일러스트레이터인데 그 작가의 작품 세계 그 내면의 모습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보시면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에는 사람들이 사는 땅과 이제 좀 다른 동물과 식물들이 번성을 하고 있고 네, 인간들이 사는 땅에는 돼지와 닭 같은 이제 가축들만 번성을 하고 있는데 파란색 포자가 이제 병원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에 보시면 똑같은 병원균인데 그 밑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 그렇네요. 네, 그 여기서 작가의 위트를 엿볼 수가 있는 게 반목하고 화해하고 뭐 이렇게
그 밀어내지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구석에 보면 이제 그 와중에 서로 이제 사랑을 나누는 커플들도 보여요. 네. 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좀 약간 작품의 재미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원 안에 표시된 동물들은 멸종위기종을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호가 필요한 동물들인데 사실상 보호받고 있는 건 이제 우리가 가축들이라고 부르는 동물들밖에 없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도 같기도 하고 건축 도면 같기도 한 직선들이 눈에 띄기도 하고요. 네. 또 인물들이 굉장히 일러스트레이팅적으로 예쁘게 표현이 돼 있어서 작가님의 작품 스타일을 집대성한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작가의 12년간의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여정을 함축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가장 최신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이 작품을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원래는 그 라이프 사이즈로 구성을 하고 싶었는데 그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지금 3D 형태로 이제 건축가에서 이제 3D 모델링 하듯이 이제 재구성해서 표현한 작품들이 바로 옆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페데리카 작가님의 초창기 작품부터 가장 최근작까지 그녀의 작품적 탐구를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전시가 된 것 같습니다. 사luto a tutto il pubblico coreano. Io sono Federica del Proposto e sono molto contenta che in questo momento sia in programma la mia prima mostra personale in Asia e in particolar modo che questo accada proprio in Corea durante il 140esimo anniversario di relazioni diplomatiche tra Italia e Corea. Spero che la mia mostra vi piacerà e che questa esperienza possa essere per voi qualcosa di extra in un vostro giorno ordinario, che quindi il viaggio attraverso la mia mostra possa essere un'esperienza un po' extra ordinaria. Un caro saluto e divertitevi! Ciao! 페데리카는 그저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일상의 특별함, 새로움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모여 아주 특별한 여정이 되었죠. 지루해 보이는 오늘 이 순간도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아주 특별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